밤돌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숙장님이 저 기다리신다고 해서 왔어요. 아까 사실은 그 이도노 변호사 방송에서 토론을 거의 다 들은 게 밤돌님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서 저도 함께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또 흔쾌히 와주셨네요. 네, 심심했어요. 네. 아까는 반복되는 거는 조금 빼고 일단 여성 인권 문제인데 남자가 관여하는 것 자체를 좀 반대하시는 건가요? 맞죠, 정확히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했었거든요. 그 남자들이 여성 인권에 말을 보태는 거를 거부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기득권이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기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도노 변호사님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까 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밤톨님이 토론 초반에는 좀 공격적인 모습이 좀 보이셨었는데 점점 가면서 그런 모습이 좀 없어지셨고 서로 아, 좀 공격적으로 할까요? 아니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 따를 수 있어요. 일부러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제 후반에 보시면은 이도노 변호사의 구독자들이 뭐 밤토라 나랑 사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딱히 큰 거부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귀자는 말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받으니까. 그러면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인터넷 뭐 DC나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실 때 남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이도노 변호사나 이도노 변호사의 구독자분들이 거기와는 다르게 다소 따뜻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에 약간 놀라신 것 같았어요. 맞나요? 네, 뭐 트위터 할 때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 지지예요, 저 남편이에요. 이러고 갑자기 아이러니긴 했으나 갑자기 사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라고 하면은 막 욕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네. 자기도 이라고 접근을 해서 막 극적으로 나쁜 막 사진을 보내고 이런 두 부류가 많았다는 거죠. 네, 뭐 그냥 콩콩이면 죽어라 이런 부류나 아니면 나 지지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사진 보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팬이들은 좀 남자를 정복하는 걸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님 좋아해요 저 밟아주세요 뭐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아 진짜 흥미롭다 얘네는 나는 얘를 연구해보겠다 하고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덕후가 일단 그런 피해를 입으신 거에 대해서 참 뭐 같은 남자로서 뭐 좀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 역시 여대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밤돌님도 겪으셨다시피 어떤 인터넷 세상 혹은 뭐 특정 지지자들만 모인 곳, 특정 성별만 모인 곳 이거는 여자분들이 모인다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침 아까쯤에 그 무슨 소렌톤가 무슨 차 모임인데 그 차 모임에서 굉장히 민폐 짓거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원래 그걸 다루려다 이걸 하게 된 건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고 메타인지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자기들 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성향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고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여대 여고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도 남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거기에서 했던 말들 발언들 내가 여자를 약간 비하하듯이 얘기하는 거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브레이크 걸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군대에서 여자분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런 걸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여대에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여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분들끼리 있다 보면은 남자를 점점 악마화하게 되고 남자를 학습하는 곳이 특히 DC나 트위터 같이 솔직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은 아 역시 남자는 이래 라고 점점 안 좋은 면만 학습을 하면서 남녀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여대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아 여대가 없어지면 좋겠다. 일단은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건전한가를 떠나서 조금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없애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없애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상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걸 걱정 안할수 있는 사회면 그런 게 필요 없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맞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게 그럼 여대가 아닌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겠죠, 당연히. 네, 근데 내부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 돼 해요. 근데 저도 뭐 공학을 다녀봤는데 네? 모르겠네. 일단 뭐 도피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공학을 다니다가 여대로 가면 도피 장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대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위험이 실재하지 않고 그냥 여자들끼리 있고 싶어서 도피 장소로 여대를 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재하지 않는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뭐 적어도 그 여대 안에서는 남성 학우들한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학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남자 학우가 여자 학우를 막 많이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런 사례가 없지도 않으니까 여대에서는 적어도 남자 학우들한테 어떤 공격을 받을 확률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건 거죠. 네, 여대라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끼리도 뭐 진짜 온갖 가스라이팅 사건들이 많은데 근데 조금 구성원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걸 남자한테 당할 바에 차라리 그냥 여자한테 당하겠다. 저도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상상을 가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대에서도 뭐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남자한테 당하느니 차라리 여자한테 당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남자분들에 대한 뭐 불신이나 거부감이 크신 분들이 여대에 많이 다니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주변에선 적어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거 제 구독자는 대부분이 남자거든요. 제 구독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방구석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만약에 핸드폰으로 릴스를 보고 싶어도 그냥 동네 카페에 가서 카페에 앉아서 봐라. 집에 있는 게 방에 있는 게 제일 안 좋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인생을 꽤 오래 살아서 그게 인생을 얼마나 좀먹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무언가 실패하거나 공격받거나 내가 피해를 입을 게 걱정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 인생을 죽이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서 제 구독자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는데 제가 여대의 상황은 잘은 모르지만 마치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처럼 들려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이 무섭고 겁이 많이 날수록 여대에 도망을 가는 게 도망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여대에서 보호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회에 세상에 부딪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남자가 무서울 거고 남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노출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실 텐데 근데 만약에 여자만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된 분이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엔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활동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남자들을 상대해야 할 텐데 계속 그렇게 겁을 키운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적응을 할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좀 뭐랄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요. 네. 고등학교 때 제 여대를 썼었거든요. 결국 안 갔지만.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때 추천서 써주신 선생님이 그 여자들만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네. 너는 거기 가면 여자들만 있어서 잠깐은 편안할 수 있겠지만 결국 사회에 나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되게 저를 걱정 많이 해주셨다 싶고 그 페미니즘 모임 같은 데 제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다 여자잖아요. 완전 여자들만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 데서도 엄청 싸우고 서로 헐뜯고 막 고소하고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구성원들 전체가 여긴 유토피아다라고 자기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 우리 여자들만의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잘 못하고 그냥 다들 여자끼리 있으니까 유쾌하고 클린하고 좋다 이러고 다들 네, 팬분들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정신승리하고 있고 네, 그게 지금 흐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쭉 그랬고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밤돌림한테 그건 정신승리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좀 공격적으로 들릴까 봐. 근데 밤돌림께서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하기 되게 편해졌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이거를 여자분들 한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남자들도 낙오한 거리면서 뭐 국결을 해야 한다.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것은 뭐 혼자 하는 짓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 친구들이 그래서 외국인들과 결혼할 수 있게 외국어 공부를 하고 외국에 취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극소수고 대부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자기랑 함께 여자를 욕할 사람들과 모여서 정신승리를 할 뿐이에요. 저는 남녀 모두 젊은이들의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대부분은 금수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하러 가서 남자가 싫은 여자도 남자랑 일을 해야 하고 여자가 싫은 남자도 여자랑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적응을 잘 못하시면은 그 누구도 그걸 책임져 주지 않아요. 무슨 여대 총학생 회장이 그걸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빼미 무슨 리더가 그걸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마치 빼미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국회와 뭐 국회의원들한테 읍소를 하면서 뭐 여성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었다, 여성의 보금자리 몇 개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소수거든요. 그럼 다수의 남자와 함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밤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격하게 그쪽으로 치우쳐진 분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너 여성 인권 떨어뜨릴 거야? 너 여성 인권 운동 안 할 거야? 너 뭐 흉터난 뭐야? 막 이러면서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반대로 남자 쪽에서도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분들한테 한 여혼을 한 실패자다. 너 곧 있으면은 통수 맞는다. 너 곧 있으면 도축당한다.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기존의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유부남들을 공격을 하면서 결국 이 남녀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와중에 정치인분들은 이걸 해결할 생각이 없고 어떤 쪽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지 더 다수의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서 내 표가 조금이라도 많아질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 너무 안타까운 거고 만약에 이번에 동덕여대 사태 같은 것도 만약에 이 표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여자표를 잡기 위해서 이 동덕여대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제2, 제3의 동덕여대 사태가 일어날 거고 남녀 갈등은 더 심해질 거고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거고 진짜 도저히 화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일단 주체를 벗어나서 너무 죄송한데 그 스토리 변절을 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실게요. 저는 학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제 목소리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막 어떤 분들은 지방끼 목소리가 가리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뭐 좋진 않지만 지방끼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특별하게도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동료들이에요. 동료 여성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결혼한 게 알지만 제가 엄청 말리고 막 왜 그러냐 이러고 있지만 사실 엄청 트위터에도 파장이 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제 목소리로 불편함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변조를 하게 됐어요. 어우 괜찮습니다. 뭐 와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싸움이 점점 커질 거다. 제2의 선의 사태가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좀 그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말을 얹지 말자라는 주의인데 혹시 그 제 주변에 결혼 사람들이 공격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 여자들인데 대부분 결혼했다고 그냥 손절해버리고 막 뒤에서 심지어 막 사실 제가 예상한 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걸 어쩌라고, 아니 여자들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밤톨님한테 참 감사한 게 그렇게 반응하시기는 커녕 지금 그쪽 진영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 같은 것도 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내가 생각이 좀 바뀌어도 티를 낼 수 없다, 공격을 당하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 나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그 때가 올 거란 말이죠. 무조건.
때가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때 내가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타이밍에 그걸 알아버리면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밤돌님이 뭐 트위터나 커뮤니티 같은 데 말고 막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다 보면 당연히 보이실 텐데 그냥 커플끼리 데이트하러 다니고 뭐 가족끼리 다니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밤돌님 같은 분들이 저는 사실 소모되는 말로 이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해져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딱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나의 능력보다는 갈아타기를 잘해서 표를 많이 먹는 정치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세금을 먹는 사람들. 이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밤톨린 같은 분들이 지금 뭐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자의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 근데 막상 진짜 꿀 빠는 사람들은 님들을 북돋아주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밤톨님이 여기 인생을 많이 허비하시고 남자들을 많이 증오하다가 생각이 바뀌실 수 있어요. 그때 밤톨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은 여태까지 님을 응원해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배신했다면서 님을 공격하겠죠. 지금 말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뭐 화를 내거나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좋았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진짜 왜 협연을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까먹었다.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 또 페미니즘 안에서 여성의자들이라고 레즈비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사실 되게 말해서 한남 시선관간 이런 것보다 여성들이 지금 남성분들이랑 연애하시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더 경계하셔야 할건 레즈비언들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닌 레즈비언 분들도 많아요.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정말 한남 같은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타이트하거나 아예 진영으로 와서 내 여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유부녀조차도 놀려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 진짜 왜 한남한테 대주냐, 나한테 대주지, 이런 얘기하는 레즈비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수자라고 다들 감싸주잖아요. 이 네. 사람들 중에 가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남녀 갈등으로 엄청난 개인적인 이득을 보고 어찌 보면 자신의 포르노를 충족하지 않나, 이렇게 여자만 보고 나한테 여자로서 오는 레즈비언,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의 좀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 당한 사람도 많은 것 이제 평소 제 시청자가 아니셨을 테니까 잠깐 기본적인 걸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는 남자들 중에서 레드필 지식이라는 걸 추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저는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네, 뭐 그런 것들이요. 레드필 코리아 한 명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레드필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데, 저는 그 둘이가 이제 뭐 죽마고우 같은 겁니다. 예. 그 이유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발전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는 와중에 조금 더 발전하는 사람들이 발전이 더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끌어주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드필러들은 이 여자들의 인권을, 여자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빼앗아서 지금 못난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그 여자를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패배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싫어해요, 제가. 그리고 말씀하신 진영에 있는 레즈비언 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일반적으로 어떤 여성분하고 같이 이렇게 뭐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자를 악마화하고 그런 남자로부터 지켜주는 멋진 언니가 되어서 내가
너랑 사귀면 되게 좋을 거다라고 사실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그냥 이성애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본인의 정체성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를 하고 싶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 우리 배신하는 거야, 너 배신자야, 너 왜 남자랑 사귀어, 너 아주 나쁜 여자구나 라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있는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다고, 물론 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마인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를 낮춰서 내 위치로 만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다. 이게 진짜 특별한 게, 저도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남자들은 이렇게 가스라이팅한다, 남자들 미안하다, 이거 다 너네 가스라이팅 하려는 전략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본성이 다 나쁜 면은 비슷한 건데, 내가 욕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괴감 맞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다소 남자들을 미워하는 비슷한 감정으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남자를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좀 현타가 온다, 이 말씀이시죠? 뭐 닮아간다고 스스로 인정은 안 하려고 했지만, 나 진짜 한남 같다 이런 생각 한 적 많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연애한 거 보면 저거 완전 헤테로 커플보다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진짜 피해 본 사람들 많거든요. 이상한 마인드 가진 애들한테. 그리고 금전적 피해도 엄청나게 보고. 네. 아, 금전적 피해까지. 적어도 한남들은 퍼주기라도 하는데. 그것도 한남 나름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근데 레드필 코리아 그런 분들은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막 찌질하게 이렇게 잘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한남 짓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 레드필 코리아라는 사람이 그런다기보다는 레드필이라는 그 지식을 그 학습하는 친구들 중에서, 원래 레드필 지식도 남자는 거듭나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스킵하고 그냥 여자는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할 때만 행복한 건데 지금 자꾸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부추겨서 행복하지도 않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자들을 사회적 경험이나 연애 경험을 점점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둥한 상태의 어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남자가 취해야 할 자세다, 이제 이쪽 부분에만 치중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남자들이 그렇게 막 혐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자의 뭐 인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급이 낮으니까 여자의 인권이 떨어져야만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애들이 상당수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예, 그 사람은,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은 여자랑도 무서워서 못 싸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아, 맞아, 네. 맞아. 아, 근데 저 진심으로 그 사람이랑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것 같고요. 근데 고소하실까 봐. 고소를 하면은 이도노 변호사한테 이메일 하나만 하시면은 아마 이제 무료로 맞다. 예, 해주실 겁니다. 얘기 들어주시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되게 울컥했거든요. 흑장님도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돌아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랑 같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커뮤니티를 한 10년 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열심히, 꽤 유명한 네임드였고. 그러면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만나면 엄청 싸워요. 근데 전화통화만 해도 거의 안 싸워요.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갈등도 서로 이게 소통을 하면은 싸울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무슨 트위터에서, 인스타에서 계속 적을 악마화시켜서 서로 있지도 않은 적하고 싸우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한녀는 걸러라, 지금 한녀말 듣고 있냐 이러는 사람들도 문제고, 여자 커뮤니티에서 너 남자랑 말 섞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죠. 이게 살다 보면 남자랑 말을 안 섞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결국 살기 위해서 만나보면
나쁘지도 않아 심지어. 근데 그 대화를 그렇게 막는 게 이렇게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진짜 뭘까 싶어요. 그럼 이번 동덕여대 사태처럼 학교 측에서는 대화를 해보자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대화 시간을 못 기다리고 한 3일 정도 만에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하겠지만 그냥 제가 추측만 해볼게요. 추측만 하자면 네? 아마 뭐 레디컬 페미니즘 모임이나 에타나 그런 데서 막 몇 명이 처음 물꼬를 텄을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더 이상 못 참겠다. 트위터 서클 기능을 써서라도 트위터 안에서라도 막 그런 것들 다 IT하고 막 올쏘올쏘 아 이렇게 동참할 사람들이 많네? 아 그러면 해보자. 아 여성의장 이분들도 아 우리 백업 해주신다네? 그러면 두려울 거 없지 이러고 와 신난다 바쁘시다 이러다가 어? 54만? 아 좋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동덕여대 사태에서도 사실 동덕여대 학생분들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 사회적으로 이걸 해결할 때는 그 잘못을 한 하나하나의 그 장기말 같은 그분들한테 집중할 게 아니고 그 말을 누가 움직였냐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높으신 분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그걸 봐야 할 것 같은데 남녀가 지금 결국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많은 대중분들이 남성 측에서는 동덕여대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시위한 애들 막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쟤들 50몇 억 갚아야 되는데 크크크 하면서 한숨만 보고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 우리 말 안 들어주고 우리 그냥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 보고 돈 갚으라고 하네, 이러니까 우리가 여성인권운동을 어떻게 안 해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소위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급진적인 극단적인 빼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레즈비언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다른 여대의 그런 분들 혹은 여성단체, 여성의 당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폭력적이게 만들고 여러분이 본인의 인생보다는 사회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을 뿐인, 좀 과장되게 말하면 여러분을 거의 뭐 홍위병처럼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대중들이 모두 다 그럴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정치인끼들이라면 이런 것들부터 바로잡으려고 해야 할 텐데 안 그러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이게 네임드들이 있잖아요. 레디컬 페미니즘 내에서도 네임드들이 항상 선동은 아 진짜 이렇게 신랄하게 까니까 기분이 묘한데 항상 선동을 해놓고 뭐 수습을 해라 뭐 해명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싹 빠지거나 감소를 해버리거나 뭐 아니면 남 책임을 다했다 이러고 말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피해보는 건 선동당한 사람들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휘둘린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장기말로 이용이 돼서 일선에서 막 죽창 들고 싸우고 했어요. 거기서 얼굴 팔리고 신상 털리고 본인 인생 집중 못하느라 공부도 못했을 거고 뭐 직장 일도 소홀했을 거고 이러면서 생기는 피해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뭘 보상을 해주냐는 거예요 대체. 저는 그래서 남자들 중에 레드필 뭐 이런 얘기하는 걔들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걔들 말 믿고 한국 여자들이 나쁘다, 한국 여자들은 뭐 외국 여자들에 비해서 어떤 면이 되게 별로다 해서 여자를 증오하게 만들어. 이 남자들이 여자를 증오하면서 살다가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닌 거야. 그걸 알게 됐을 때 누가 그걸 보상해주냐는 거예요. 근데 아마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저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하더라? 그 번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회의감 느끼게 되고 페미니즘에 지치게 되고. 근데 다들 그러면 아 번아웃 왔으면 쉬고 와라. 뭐 머머님이 좀 쉬고 와야지. 그 뭐 밥 먹고 쉬고 오면 다 괜찮고 내일 일어나서 다시 또 열심히 현생 살면서 남자들 죽이자 이렇게 하는 뭐라고 명언같이 떠도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나가는 과정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 지금 그냥 번아웃 온 거다, 계속 우리 진영에 있어라, 또 돌아오면 된다,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따뜻한 동료 여성을 위로하는 말 같지만 아 빠져나가기 어렵게 하는 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생각이 생기면 제가 반드시 하는 일이 제 생각과 정반대인 사람들의 생각을 보러 가요. 유튜브 영상이든 뭐 어떤 뭐 기사든 뭐든. 왜냐면 제가 너무 편향되게 생각을 하면 제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남성 인권 운동을 하든 여성 인권 운동을 하든 하는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번아웃이라는 게 온다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신 게 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남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남자들이 여자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하는 그런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남협력을 키워서 다시 복귀를 하셔. 남자들도 마찬가지, 한국 여자 미워하는 게 맞나? 국결 맞나? 의심을 품었을 때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어떻게 설거지 퐁퐁시키고 도축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에 가서 그걸 보고 여협력을 다시 키워서 복귀를 해. 이게 진짜 너무 바보 같은 거거든요. 사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걸. 근데 옳지 않지 않다고 그냥 정신승리할 뿐인 그런 도파민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인생 낭비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항상 나라 탓이나 정치인 탓을 저는 이럴 때 하거든요. 무슨 헬조선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갈등을 이용해서 자꾸 기득권층이 자기가 계속 기득권층일 수 있게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밤톨님이 아까 이도노 변호사한테 기득권층이 우리를 걱정해주는 척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대화해 보니까 안 그랬죠. 그럼 이도노 변호사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만약에 뭐 기득권이라고 불린다면 그쪽으로 간 사람들인데, 전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걸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중에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돼요. 본인이 정치를 잘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뭐 구청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갈등에 올라타서 자기한테 표를 줄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 어떤 능력도 없는데 그냥 선타기만 해서 계속 정치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다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갈등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외국에 대한 좀 반발심? 좀 공격성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외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본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본놈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었고, 뭐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국에 대해서도 예전에 막 퍼킹 뭐 아메리카 막 이런 식으로 막 노래가 나와서 막 사람들이 부르고 다녔을 정도로. 근데 미녀들의 수다나 비정상회담처럼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건전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미움이 그전 세대보다 훨씬 작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자에 대한 혐오나 여자에 대한 혐오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서로 만나서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 나라가 하는 짓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방구석에 인터넷 안에 몰아넣고 서로를 혐오하게만 하고 서로 뭐 공부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보려는 그런 일들을 아예 그 사람들이 막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화해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사실은 이게 시작되는 문제라고 저는 지금 고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가정과 개개인이 바뀌어야 될 문제 그거를 조금 개개인이 노력해 나가면서 이런 정치적인 것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이도노 변호사님 기득권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뭐 기득권인 남자가 좀
그런 척하는 거다. 네. 근데 그 이동호 변호사님 공부하면서 좀 그 흑자예수님이랑 굉장히 많이 엮이시더라고. 거의 절친같이. 네. 그래서 그 저희 초딩상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알파메일들이 이렇게 막 근육도 많고 막 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연예시장에서 팔릴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아, 좀 이런 좀 반에서 애들이 찐따 때려잡는 것처럼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막 불쌍한 사람 괴롭히면서 막 그랬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알파메일로 오해를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뭐 제가 서위 탄남 소리 들을 정도로 이 남녀 갈등이 있을 때 여자분들을 막 공격하기보다는 좀 두둔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서 사실 남초 사이트에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막 이런 놀림을 받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막 몸도 다치고 막 인생이 좀 잘 안 풀리면서 막 월급 50만 원 막 이렇게 벌 정도로 좀 많은 힘듦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현재 제 아내를 만나서 뭐 사실상 아내가 저를 약간 구원해준 그런 느낌으로 저를 케어를 해줬고, 저는 이제 뭐 그런 믿음에 보답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재기를 해서 좀 잘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남녀가 서로 역할이 무조건 정해져 있고 뭘 해야 하고 뭐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이성을 만나서, 꼭 그게 이성일 필요는 없지만 동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녀가 다 나쁘다, 한녀는 다 이렇다라는 얘기에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 와이프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 와이프만 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여자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여자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는 남자분들도 많겠죠, 당연히. 이분들이 서로 만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행복하게 사실 텐데 데 만나지 않고 서로 미워만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조금 이거는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약간 뭐라고 생각 뭐라 그래야 되지? 디폴트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 디폴트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게 좀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을 안 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 제 와이프한테도 결혼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사귀면 되게 오랫동안 그냥 사귀어도 좋다, 결혼을 안 해도 좋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결혼식 자체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어떤 만남의 결과가 결혼, 뭐 출산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도 뭐 결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남자들끼리 게이 커플끼리 잘 살 수도 있고 레즈 커플끼리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혼자서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냥 어떤 경우가 되었든 그런 삶의 형태가 존재를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개인적으로 성숙이 있어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 저는 약간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거는 조금 완전 공감하고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동성끼리 만나는 분들이라든지 독신주의로 살아가는 분들을 지지한다는 말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남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거를. 전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각자 본인의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 극단적인 여자분들이 레즈 커플이 행복하다, 극단적인 남자들이 국결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면서 서로를 증오하게 미움을 심는 게 너무 싫어요. 어쨌든 반풀님 오늘 이동호 변호사님 방송도 참여하시고 해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저랑 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무슨 소리예요? 울면 안 되는데. 아니. 바람에 날아다니는 분 너무 괴롭히시지 마시고 조금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저도 예. 저는 그분도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조언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막 계속 오세요 오시라고 하면서 그못
쪽이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저를 지금 스토킹으로 세 번 고소를 해가지고요. 스토킹만 세 번입니다. 예. 아, 그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토론도 나오고 그분보다 낫나요? 뭐가 맞냐고 말씀하셨죠? 그분보다 제가 좀 나은가요? 말해 뭐 하십니까? 비교가 아예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밤톨님이 누구랑 비교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아, 저 울러 갈게요. 저 울다가 갈게요.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고, 아, 저 울고 가서 나가볼게요. 네네. 이도도 변호사하고 혹시 연락이 되신다면 혹시 뭐 저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말씀만이라도. 예. 아니 말씀만이 아니고 예. 저희는 알파메일이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 저 이렇게 알파메일들의 보호를 받는 행복한 존재가 된 건가요? 네. 알파메일들은 밤토리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행복하세요. 저도 노력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네. 좋은 꿈 꾸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좀 안타깝네요. 밤토리님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방구석에서 막 DCG를 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뭐 분노도 많았던 것 같고 미움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뭣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아직도 막 그렇게 커뮤니티만 하면서 막 분노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었을까 한 번씩 생각해보는데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이런 남녀 갈등 문제 나왔을 때 옛날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해답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진짜 농담처럼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굉장히 미워하던 분도 누군가 어떤 남자의 사랑을 받아보면 꼭 이성일 필요는 없죠. 반대로 여자를 굉장히 미워하던 분도 어떤 여자분한테 사랑을 진짜 진심의 사랑을 받아보면 이게 꼭 연애 감정으로서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계속 구독자분들한테 밖에 나가셔라 뭐라도 경험하셔라 나가서 뭐 실패라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과거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저는 계속 방구석에서 미움만 쌓고 있다가 너무 소중한 걸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매일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을 좀만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제가. 그 일 덕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슬프지만 그 일 덕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복해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지키려면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남을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내가 나한테 소중한 걸 지킬 수도 없어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면 더 힘든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죠. 이걸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거의 매일 하죠. 세츠 지긋지긋한 남녀 갈등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들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거야. 그러게요. 진짜 저기 따로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이 토론이 준비가 안 될 걸 예상을 했어요. 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토론에 참여를 되게 귀한 분들이 해주셔서 토론을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토론 준비가 안 되면 아 내가 명예 동덕 여대인이 돼서 너네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코믹하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네요.